정치는 말의 싸움이고 총선은 이슈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연관된 이슈의 지도를 그려봤는데요. 지역구에 관련해서 그리고 비례대표에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펼쳐졌고 어떻게 이것이 권력의 방향을 바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에 관련해서 보면 전형적으로 양당 구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KBS가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이 측면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당층이라든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층들은 점점 줄어들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결집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구의 양당 대결 구도는 정당 지지율과의 연관성 속에서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언급량 차원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의 패턴들이 나타나는데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말의 파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 대결 구도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언론 보도 측면에서 알아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운영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당원의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공천들이 진행되는가에 관련된 그런 언급들이 많았던 반면에 또한 문재인 정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와 총선 공약에 관련된 그런 식의 언급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에게 보도가 집중이 됐는데요. 주로는 황교안 대표하고 연관됐었던 새로운 보수 세력들을 어떻게 통합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집중됐던 반면에 실제로는 코로나19에 관련된 총선 정책이라든가 재난기본소득 등의 일부의 언급들을 제외하고는 총선 국면에서 이슈를 언론에서 딱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당이 어떤 식의 감성과 연결됐는지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감성의 파도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성 평가가 미래통합당에 비해서 확실히 높게 나타나고 미래통합당은 부정 평가가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비례대표로 가볼까요?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2강, 2중, 2약 구도로 일단 요약되겠습니다. KBS의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위주의 2강 구도,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의 2중 구도, 그 다음에 국민의당과 민생당의 2약 구도가 차츰차츰 결집되는 그런 양상으로 일단 나타났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될 되게 중요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처음에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이슈가 등장했을 때 전형적으로 대단히 부정적인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꼼수라든가 가짜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들이 집중이 됐었죠. 하지만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감정들이 등장을 했고요. 후반으로 가면서는 압도적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늘어나고 일부의 긍정 감성들이 덧붙여지면서 비례정당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대단히 냉정하고 현실적인 전략 투표를 수행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들을 두 개의 정당씩 묶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의 언급량의 측면에서 보면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언급량이 좀 크게 파도가 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그에 반해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말의 파도를 높여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그 언급량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관련된 감성은 그 본체라고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감성의 양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따라서 이 두 당에 대한 지지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그 전략적인 지지층들이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열린민주당은 초기에 창당과 함께 약간의 언급들이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파도를 높여갔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를 내면서 또 비례정당과의 관련된 언급량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당의 감성적인 측면들도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열린민주당이 이 여섯 개 주요 정당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감성을 높게 보여준 그런 것이었었고요. 정의당은 언급량에 비해서 부정적인 감성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과 민생당이라고 하는 이 약구도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국민의당은 언급량 측면에 있어서는 이중구도하고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식의 말의 파도들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안철수 대표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주기적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민생당은 같은 이약구도라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언급량이 매우 낮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국민의당과 민생당에 관련된 감성을 보면 국민의당도 더 열린민주당 못지않은 긍정 감성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부정 감성과 긍정 감성으로 짐작해 봤을 때 비례정당에 있어서 좋은 의석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여론조사로 드러났던 비례정당 지지율은 2중, 2강, 2중, 2약구도를 형성했었지만 언급량 측면에서 보면 의외로 중간에 있는 정당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그다음에 긍정감성어 비율 역시 더불어시민당을 제외했을 때 중간층을 형성하고 있는 구도가 만들어짐으로써 2중, 2강, 2중, 2약이 아닌 2강, 3중, 1약의 구도로 실제의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총선 이슈 매핑이었습니다.